길이 재밌습니다, 이 동네. 그나저나 집 멋있다. 개가 웬 말이야. 여기 좀 봐. 안녕. 지금 시간은 답사지로 출발하겠습니다. 88도로가 막히니까요. 빨리 가야 됩니다. 서두르면 뭐 합니까? 꽉 막혀요. 오늘 가볼 곳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선사, 양지, 서원마을 모두 아래 주거지역과는 조금 떨어져서 공원과 강 쪽에 붙어있는데요. 단독 전원마을로서는 허젓하니 아주 훌륭한 구획입니다. 모양은 한강을 위로 둔 채 물이 굽어 돌아가는 형상. 하지만 경사면이 거의 없어 어느 곳이든 강조망은 글쎄요. 또 공원 외에 생활 인프라와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일단 먼저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시죠. 출발! 먼저 선사마을입니다. 위로 암사동 유적지와 선사초등학교 사이 위치한 작은 동네. 딱 봐도 서울의 오래된 흔한 주택단지죠. 저 앞에 보이는 게 용마산 또는 망우산 되겠습니다. 그 아래로 아치울 마을이 있고요. 또 그 밑으로 한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마을과 정확하게 대칭되는 셈이죠. 골목폭은 꽤 좁습니다. 이쪽이 선사초, 삼성광나루 아파트, 다시 코너를 돌면 신암중, 한강현대 아파트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한강 쪽 빼고는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쳐진 셈이죠. 요 앞쪽에 빈 땅들 보이시죠? 팻말들이 꽂혀있네요. 왠지 주말 농장 분위기 술술 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을로 가보시죠. 이 길은 아리수로 8호선 암사역을 지나 새로 생기는 암사역사공원역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게 양재대교 밑으로 해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역으로 이어지죠. 현재 공사 완료 예정일은 24년 7월. 그래서 그런가요? 차가 엄청 막혔고요. 신호 한번 받기도 꽤 힘들었습니다. 자, 이 도로의 또 한 가지 특징, 마을과 단독주택단지를 정확하게 가르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죠. 마치 칼로 정확하게 양분된 백설기처럼 두 마을이 딱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양지 마을입니다. 왼쪽 선사 유적 박물관, 오른쪽 양재대로 그 수많은 하우스들과 논밭들 가운데, 정가운데 위치해 있죠. 오늘 돌아본 마을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답사했습니다. 전체 분위기는 아까 본 선사마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경사가 살짝 있는데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진배 없죠. 오래된 마을임에도 구획은 나름 반듯반듯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샛길도 물론 있고요. 따라서 밤에 운전하실 때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대로 길 따라 구불구불 계속 내려가면 아래 농작물 하우스들이 쫙 펼쳐져 있고요. 그 너머가 유적지 역사공원. 이번엔 다른 쪽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축과 구축이 절묘하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 와중에 나름 클래식한 분위기도 묻어나고요. 역시 오래된 동네 길이 뚝뚝 끊긴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 앞으로 나오면 일단 시야가 탁 트여졌습니다. 뭐 물론 하우스들과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 논밭이긴 하지만요. 또 그 너머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강동 현대 홈타운 등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원마을입니다. 올림픽대로 암사 IC 바로 밑에 붙어있죠. 크기는 작지만 가장 깔끔하게 정돈돼서 인기가 높습니다. 예전에 JTBC 한끼줍쇼에도 나왔던 동네라죠. 봄이라 그런가요? 입구는 보도블록 공사로 한창 바빴고요. 도로, 인도 이렇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입니다. 아래 진입금지, 일방통행 표시만 봐도 그렇죠. 또 여기저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새 집을 짓거나 구축, 리모델링 중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형적인 8090 서울 부잣집 이미지, 강 건너에 있는 현대적인 아치울 마을 분위기와는 완전히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저쪽은 암사 IC 방면 작은 언덕과 산책로, 이렇게 볼 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서 걸어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물론 보시는 것처럼 조경도 꽤 훌륭했고요. 차로는 여기까지 볼까요? 아, 멘트 없는 주행 풀 영상 링크해 두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천천히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접 걷지 않으면 답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저와 함께 이곳저곳 두루두루. 여기는 마을로 올라가는 또 다른 길입니다. 조금 쫄립니다. 길이 있을까요? 그나저나 집 멋있다. 아, 차는 이쪽으로 못 들어올 것 같네요. 여기 차량 진입금지 써있네요. 아, 이렇게
한강 그 너머로 워커힐 호텔이 자, 여기에도 길이 있을까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많이 저렇게 지나다니시네요. 이 동네는 도로교통이 갑이죠. 2014년에 구리 암사대교를 개통해 강북쪽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고요. 구리 포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올림픽대로와 한방에 이어져 있습니다. 또 그래서 하남쪽으로와의 연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스타필드와 코스트코로 나가서 장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대중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지하철 8호선 연장은 이 지역의 빅 이슈. 이것만 완성되면 자동차가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역세권 전원마을이 탄생할 예정이죠. 여기는 강동 공동체 정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콩자갈로 예쁘게 해놨고요. 저쪽에는 선사시대 조형물 같은 것도, 마을 이 왼쪽으로는 전부 다 공원, 정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 써있네요. 유채꽃밭 정원 조성. 유채꽃 쫙 피면 진짜 이쁘겠네요. 선사초, 신암중, 선사고, 강일중. 전원마을치고 훌륭한 학교 라인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통학. 이게 아래 두 마을 쪽에선 좋지만 선원마을 쪽에선 좀 불편하죠. 큰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선사초까지 약 1km 5분. 지금 마을 앞쪽으로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사고등학교 뒤쪽으로 넘어가야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직접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기가 강일중학교고요. 그 앞쪽인데요. 이쪽에 우체국 있고 이렇게 돌면 여기가 우리 마을의 생활 인프라가 될 수 있겠네요. 암사동 상권지도입니다. 어때요? 우리 마을 쪽은 완전히 전멸이죠. 역시 최고는 암사역 앞 종합시장. 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장을 이용합니다. 아까 본 선사고 쪽은 뭐 귀여운 정도죠. 마을 입장에선 하남 미사 쪽 대형 쇼핑몰도 염두에 둬라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가장 먼 선사마을에서 하남 코스트코까지 21분 10km. 종합병원 엄청 빵빵합니다. 가까이 세 곳이나 있네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가보자면 강동 경희대병원 12분 3km. 이 마을 앞으로는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쫙 펼쳐져 있고요. 우리 마을은 저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 나오면 하천이 하나 흐르는데 냄새가 악취가 상당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이 저 아래로 내려다 보이고요. 전 언덕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 아래쪽에 올림픽대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소음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64에서 65, 그러니까 작은 대화 정도의 수준. 솔직히 이것보다 비행기 소리가 더 심했습니다. 촬영 내내 저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더군요. 서울공항이 여기서 무척 가깝기 때문인데요. 암사동 유적지까지 직선 거리로 12.65km. 이 골목마다 저렇게 CCTV도 아주 잘 돼 있고요. 여기 좀 봐. 안녕. 이 골목길 제가 폭 한번 재보겠습니다. 5m 정도. 이런 식으로 신축들은 담장을 없앤 것도 아이디어네요. 차가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도록.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까지는 되는데 요기요는 안 되네요.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아,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아쉽지만 비추천드립니다. 아, 또 저기 헬기. 무슨 훈련 중인가 봐요. 이와 비슷한 마을이 저 강 건너에 하나 있었죠?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